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유세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왔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We must choose courage over complacency. It is time to get up and go vote. We need Kamala Harris. So I'm encouraging everybody to get out and vote, please. I think Vice President Harris supports a future for this country where these freedoms and many others will be protected and uphel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President Trump must win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송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고 해리스 후보의 슈퍼스타들 총출동도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선거에 좀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갔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학창 시절에 많이 봤던 에미넴이 저렇게 지지연설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의 또 독특한 선거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거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한번 해야 그래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저런 슈퍼스타들이 저렇게 뭐 투표 독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유권자 등록에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런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 팝 스타들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젊은 층의 유권자 등록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스타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지지까지 따라가는 거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지하는 스타가 이번에 투표합시다, 유권자 등록합시다 이렇게 해줬을 때 뭔가 미국 유권자들은 좀 움직였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영향력은 그런 데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기 톱스타들의 지지, 그리고 세계적인 갑부 일론 머스크의 지지.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 투표 결과가 알려줄 것 같습니다. 두 후보는요, 지난 9월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을 했죠. 이때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에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 거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And I'll get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ended. If I'm president elect, I'll get it done before or even becoming president.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It is much higher because of them. They allowed criminals, many, many millions of criminals. They allowed terrorists. They allowed common street criminals. They allowed people to come in, drug dealers, to come into our country.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has been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선거 초반에는 해리스 후보도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막판에는 글쎄요, 이 쓰레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역풍의 역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scene i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It's...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And Joe Biden should be ashamed of himself if he knows what he's even doing. And she should be ashamed because she shouldn't let him do it. 자, 그러니까 트럼프 측 인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이 역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막판 변수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네, 특히 뭐 저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섬 발언은 미국에 적지 않은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이 삽니다. 600만 네.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만 명에 육박하는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데 유권자 비율로만 따지면 한 4, 5%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결집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해리스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면은 지금 펜실베니아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1% 미만인데 이게 이제 저 페토리칸 아메리칸들의 표심이 반영된 거는 잘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금 가져가야 할 그 펜실베니아인데 이 페토리칸 아메리칸들이 결집해서 해리스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에는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막판에 사실 지금 이 여심이 트럼프 죄송합니다. 해리스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막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비하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방송에서 입에 네네.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낸시 펠로시와 카멀라 해리스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사실 여성들은 조금 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보호를 받는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거 싫어하죠. 예, 그 트럼프가 여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는 여성들을 보호하겠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예, 여성 표를 해리스 쪽으로 결집하게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선거 막판 막말이 과연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 아니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을지도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택의 날 누가 되더라도 새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번 미국 대선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7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각 경합주의 특징과 선거인단 수 지금 저희가 정리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표 상황을 보시면서 이 점 참고하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선거인단이 19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하죠. 제조업 중심지고요. 러스트벨트에 속해 있어서 경제적인 이슈에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위스콘신 주입니다. 선거인단이 10명이 달려 있고요. 지난 2016년 역시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선거인 2020년에는 바이든이 승리한 곳입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러스트벨트 지역인데요. 미시간 주입니다. 선거인단이 15명이 걸려 있고요. 과거에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여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이 승리했던 곳이죠.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선거인단이 16명이 걸려 있고요. 경제 성장과 인구 유입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진행된 미국의 주라고 합니다. 자연히 금융과 교육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보건과 교육 정책이 아주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경합주입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조지아주입니다. 선거인단이 16명이 달려 있고요. 과거에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젊은인들이 급부상한 그런 곳입니다. 최근 경합주로 떠오르고 있죠. 2020년 민주당이 승리해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여섯 번째 경합주, 애리조나주입니다. 선거인단이 11명이 달려 있고요. 이곳 역시 원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떠오른 신흥 경합주죠. 마지막으로 네바다 주입니다. 선거인단은 6명이 달려 있고요. 지난 2020년 경합주였던 플로리다 주가 빠지고 이번에 네바다 주가 경합주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때 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아주 뜨거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합주 추가가 됐죠. 자, 바로 이 7개의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앞으로 개표 결과 보시면서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 7개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 선거인단 수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